2013년 귀농 귀촌 사상 최대 이촌 향도에서 이도 향촌으로 은퇴 후 인생 2막을 농촌에서 40대 이하 젊은 층의 귀농 귀촌도 급증. 그래서 준비했다. 1차 산업 농업뿐 아니라 관광, 유통, 교육 등 새로운 귀촌 비즈니스를 꿈꾸는 뜨거운 귀농 귀촌 바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살기 좋은 귀농 귀촌 명소를 소개해드립니다. 김생민의 농담 9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생민의 농담 9 김생민입니다.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1년 880가구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갔는데요. 그 흐름은 10년 후에 4000가구로, 2011년엔 1만 가구, 2012년엔 2만 7000가구, 작년엔 3만 2000가구로 급증했습니다. 퇴직 이후 인생 2막을 시작하기 위해 찾았던 귀농 귀촌에서 40대 이하 젊은 층의 귀농 귀촌이 크게 늘어난 것도 변화입니다. 하지만 귀농 귀촌의 현실이 낭만적이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났다가는 귀농 귀촌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디로 떠날 것인가? 귀농 귀촌의 첫 단추가 될 텐데요.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위한 베스트 9 귀농 귀촌으로 각광받는 명소 지금 공개합니다. 충남 홍성의 거북이 마을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에 권농가를 지은 남구만 선생의 생가 약천초당이 있는 유서 깊은 마을인데요. 2011년에만 홍성군 전체의 귀농 귀촌한 가구 수가 264가구, 거북이 마을에는 현재 29가구가 정착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귀농 귀촌의 1번지임을 입증한 셈이죠. 거북이 마을로 귀농 귀촌하세요. 이렇게 소문내도 좋을 만큼 큰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기업 주지랑인데요. 홍성의 로컬 푸드인 보리고추장과 동치미, 피클을 가공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찹쌀 대신 거북이 마을의 주작물인 보리로 고추장을 만들었는데요. 거북이 마을로 시집을 온 며느리가 보리고추장 담그는 법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내림 솜씨와 사회적 기업이 만나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죠. 거북이 마을의 또 다른 특산품은 친환경 농산물 고사리인데요. 2009년부터 노는 밭에 심기 시작한 것을 근처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하게 되면서 로컬푸드로 수익을 얻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고사리가 해열과 이뇨, 배변에 효과가 있고 칼슘과 석회질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좋다고 하니까요. 아이들에게 건강과 마을 수익, 일거양득이네요. 그 외에도 계절별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모내기, 쑥개떡 만들기, 옥수수 따기, 김장하기 등이 있고요. 성인식 재래와 거북이 가면놀이 등 특색 있는 전통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북이 마을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16,000여 명. 덕분에 농가 소득이 1.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을 넘어 가공, 관광, 체험, 외식 등 2차, 3차 산업이 융합해 농가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 이번 주말에 직접 한번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두 팔 벌려 환영하실 겁니다. 귀농 귀촌으로 각광받는 명소 베스트 9. 8위는 제주도입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지만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 아마 제주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주도로 귀농귀촌한 경우 60%는 서귀포에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서귀포시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630가구 1486명, 2012년과 비교했을 때 81.6%나 늘었습니다. 엄청난 증가죠.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젊은 층의 귀농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귀포시 조사에 따르면 40대가 33.9%, 30대가 25.4%, 20대가 1.6%로 40대 이하가 전체 60%를 넘었다고 하네요. 스타들의 연이은 제주행 또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애월읍에 위치한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신혼집, 제주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배우 김희애와 김수현 작가의 별장, 최수종 하이라, 김승우, 김남주 두 부부의 세컨하우스까지, 얼마 전 한 리얼 버라이어티에서 공개된 이정의 제주도집, 쿨의 멤버 이재훈의 집, 두 사람이 이웃사촌으로 지내며 양배추 텃밭을 가꾸고 바닷가를 산책하는 장면은 당장이라도 제주도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참 많이 부럽더라고요. 푸른 바다, 짭조름한 바람, 그리고 뭐 냄새, 돌, 여자. 야, 이거 뭐 정말 너무너무 제주도가 멋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건만 된다면 뭐 제주도에 가고 싶다는 거죠. 이 33개월 된 우리 둘째가 제주도 바다에서 쫙 뛰는 모습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걸음걸음마다 보이는 풍경이 아주 새로운 제주도 올레길, 그 길을 걷는 듯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도시를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제주도에서 시작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귀농귀촌으로 각광받는 명소 베스트 9, 8위는 제주도였습니다. 수미마을은 원래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대부분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생활 기반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미마을 주민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호된 청정 자원을 역으로 활용했습니다. 청정 자원을 활용한 체험, 관광 상품 개발, 지금은 양평의 르네상스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수미마을의 귀농귀촌 가구 수는 전체 155가구 중 50가구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귀농 가구로 이루어진 건데요. 2007년 농촌 체험 마을을 시작한 후로 봄에는 딸기 축제, 여름에는 물놀이 축제, 가을에는 농산물 수확 축제, 겨울에는 김장, 빙어 축제 등 365일 다양한 축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힘을 모아 일할 수 있는 곳이 사계절 내내 있다는 거죠. 특히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열리는 물맑은 양평 매기수염축제는 92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 1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기 잡기, 미꾸라지 잡기, 뗏목 타기와 황토 체험 등 도시에서 찾아온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즐거운 체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개설한 양평 로컬푸드 직매장도 큰 소득원입니다. 양평 지역 80여 농가에서 납품한 친환경 농산물 20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석 달 만에 매출 2억 원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07년 13가구를 시작으로 현재 39가구가 참여하는 농촌 사업은 연매출 10억 원, 수익금 1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연간 수익 중 900만 원은 마을 복지기금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정말 근사한 마을, 정말 멋진 마을 주민들이죠. 심지어 서울과 접근성도 뛰어나네요. 경기도 양평의 수미마을 베스트 7위였습니다. 귀농귀촌으로 각광받는 명소 베스트 9, 6위입니다. 장수하늘소마을은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백화산 해발 500m 산 허리에 자리 잡은 마을입니다. 12가구의 귀농 가족이 모여 사는 장수 하늘소 마을은 7년 전 장수군청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전국 최초의 귀농인 마을인데요. 집이 딱 12채뿐이어서요.
한 가구가 떠나야만 새로운 귀농 가족이 터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선택받은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하늘소 마을에는 공통으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순환 농업의 중요한 퇴비를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를 활용할 것과 비누와 치약은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지 않은 걸로 사용하고 특히 비누는 폐식용유로 재생해서 쓰자는 건데요. 생태적인 삶을 살기 위해 자연이 만들어낸 것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쌀을 도정한 후 남겨지는 왕겨, 땔감을 태우고 난 후 남은 재까지 모두 사람의 손을 거쳐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공동체라고 하니까 공동생활을 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늘소 마을은 귀농 공동체이지만 공동생산이 아닌 철저한 개인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한 땅을 가구별로 똑같이 나누어 활용법을 스스로 찾는 거죠. 삶의 대부분을 도시에서 보낸 농사 초보자들이지만 자연순환적인 농사가 사람과 땅을 살리는 길이라 믿고 마을 전 재배지에 유기농 인증을 받은 장수하늘소 마을,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귀농 귀촌으로 각광받는 명소 베스트 9, 5위입니다. 지형과 산수가 빼어나 귀농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비나리 마을. 마을 동쪽 35번 국도를 따라 낙동강이 흘러내리고 기암절벽은 안동 도산면과 이어집니다. 봉화군은 지난해 대한민국 농촌마을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귀농 귀촌하기 좋은 곳 뽐내기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상북도 귀농 가구는 2012년 11,220가구, 지난해 1,923가구로 10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 봉화 비나리 마을에도 귀농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5월 말이면 도시민 50명을 초청해 봉화군 농민회와 함께 3,000평 밭에 서리태 콩을 심는 행사를 하고 고랭지 배추와 의성 마늘, 영양 고추 등 최상급 김치 양념 산지를 수배해 프리미엄급 김치를 팔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나리 마을에는 5가구의 귀촌 주민들이 정착을 했는데요. 귀촌인들을 위한 다세대 주택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새들어 살면서 적응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귀농 귀촌 적응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건데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예비 귀농 귀촌인들은 한 번쯤 찾아가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귀농 귀촌으로 각광받는 명소 베스트 9, 5위 경북 봉화 비나리 마을이었습니다. 귀농 귀촌으로 각광받는 명소 베스트 9, 4위입니다. 전남 장성의 자라매 마을은 민들레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2008년 토종 하얀 민들레를 시작으로 다양한 종류의 민들레를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청소년들의 농촌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민들레를 재배했다면 이제는 사회적 기업 2년 차인 장성 자라매 영농조합 법인을 중심으로 민들레 먹거리와 마실거리를 상품화했습니다. 그중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민들레 밥상과 민들레 차, 여기에 민들레 김치, 민들레 장아찌, 민들레 고추장, 민들레 효소, 민들레 비빔밥과 민들레 차, 액기스까지 민들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모두 만들고 있는 듯 한데요. 연 5천만 원 이상의 농사 외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민들레 하면 어렸을 때 민들레 씨 불어서 바람에 날리는 거 생각할 텐데요. 이제 보니 민들레가 참 버릴 게 없네요. 특별히 인기가 좋은 것은 오메조운이라는 이름의 민들레차 티백인데요. 오메조운은 아주 좋다라는 전라도 사투리 아시죠? 오메조운. 자라매 영농종합에서 브랜드로 개발한 뒤 도시 소비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민들레 체험과 가공, 판매를 위해 장성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억 원을 지원받아 민들레 가공 체험장을 완공했고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지원받아 상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자람의 영농조합이 추진하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민들레 상품 사업으로 마을 주민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는데요. 60세 이상 어른들이 합심해서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신 덕분이라고 합니다. 인생 100세 시대, 은퇴 후 인생 2막, 60세 이후에도 마을의 주축으로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마을, 전남 장성의 자람의 마을, 귀농 귀촌 후보지로 손색이 없겠죠? 귀농 귀촌으로 각광받는 명소 베스트 9, 3위입니다. 전북 고창은 대부분의 주민이 귀농인입니다. 귀농, 귀촌 1번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이 활발한 곳인데요. 고창은 2007년도부터 전북 최초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귀농 귀촌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귀농인들에게 농가 주택 수리비와 영농 정착금을 지원했고 귀농인들의 재능 기부를 장려했죠. 그 결과 지난해까지 5,680명의 귀농인이 고창에 정착을 했습니다. 귀농인들이 고창군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 발빠르게 귀농을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지원한 지자체의 노력도 있지만 수박, 고추, 고구마 등 브랜드화할 수 있는 농산물이 풍부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환경도 빼놓을 수 없겠죠.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니까요. 고창은 귀농 지원 예산을 2012년 7억 원에서 2013년엔 21억 원으로 증액을 했고 영농 정착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귀농인이 주민과 마을잔치를 열겠다고 하면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귀농인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들여다본 실질적인 배려라는 거죠. 이렇게 창의적이고 실제적인 지원과 관심이 높다 보니 3040의 젊은 귀농인이 늘어나고 더불어 고창 자체가 젊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젊은 피가 수혈되면서 고창의 특산물 수박과 복분자를 재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공과 홍보, 인터넷 마케팅까지 도시생활에서 얻은 경험들을 마음껏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창은 수도권 귀농귀촌 예정자를 위해 MBC 아카데미의 고창반을 만들어서 현지 귀농인 선배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귀농 귀촌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준비된 귀농 귀촌 1번지 고창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귀농 귀촌으로 각광받는 명소 베스트 2위는 강원도 정선의 개미들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고향 산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개미들 마을은 1, 2차 산업을 기반으로 3차 산업인 체험 관광을 통해 연 방문객 4만여 명, 연 매출 12억 원 정도를 올리고 있는 강원도 정선의 대표적인 귀촌 마을입니다. 전국 최고의 수학 여행지로 꼽히는 개미들 마을은 청정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송어잡기와 난타 체험, 풍경차 타기, 자전거 하이킹과 다양한 농사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고 듣는 것을 넘어 체험을 위주로 한 수학여행의 메카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 대상 대통령상, 2013년 6차 산업 성공 사례 은상을 수상하는 등 살기 좋은 마을, 경쟁력 있는 마을, 찾아가고 싶은 마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귀촌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26개 가구에 노인만 모여 살던 개미들 마을, 가구마다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농가 부채까지 짊어지고 있었는데요. 2003년 도시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귀농한 최법순 씨가 이 마을의 이장을 맡으면서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생 농업에 종사한 주민들에게 서비스업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리고 동료 교사들에게 농촌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2007년에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개미들 마을을 찾게 된 거죠. 개미들 마을은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5명 중 3명을 직접 채용 방식을 통해 귀촌으로까지 유도했고 프로그램의 보조자로 마을 주민 중 하루 평균 16명 내외를 참여시켜 일당을 지급합니다. 개미들 마을의 체계적인 귀촌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이주 의사를 밝히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3개월간의 귀촌학교 수료 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26가구에서 42가구로 늘어난 마을. 나날이 줄어만 가는 농촌 마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요. 농촌의 어메니티를 도시민에게 전하고 주민들 또한 소득을 보장받는 귀농귀촌이 멋지게 정착된 곳입니다. 당장 귀농귀촌할 여건이 아닌 분들이라도 한 번쯤 가보고 싶은 활기찬 마을, 강원도 정선의 개미들 마을이었습니다. 귀농귀촌으로 각광받는 명소 베스트 9, 1위는 바로 경남 거창입니다. 경남 거창은 2013년 6월까지 귀농인 1015세대 2490명, 그중 60세 이하가 74%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귀농귀촌의 메카입니다. 거창의 귀농 정보는 산촌수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상시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카페 개설 3년 만에 회원 4,000명 돌파, 예비 귀농인들에게 마을의 이모저모를 알릴 뿐 아니라 거창군의 농업 행정을 공지하고 회원 간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하다 보니 귀농을 계획하던 이들의 선택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산천수를 통해 귀농한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이웃돕기와 재능기부, 회원 단합 행사 등으로 지역 발전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해 귀농 후 정착을 돕고 지역 주민과 화합하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귀농한다, 귀촌한다,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준비해서 간다 해도 막상 현실과 부딪히면 굉장히 외롭고 막막할 수 있는데요. 거창 귀농귀촌협의회는 자신의 경험과 농사기술, 정착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조언할 수 있는 멘토 시스템을 잘 구축해 두었다고 합니다. 선배 귀농인들이 마을 주민들과 관계도 좋은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서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멘토까지 되어 끌어주기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선례가 좋다 보니 기존 농민분들도 신규 귀농인들에게 호의적이고 귀농인들은 좀 더 빨리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 자체도 자립형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 리더를 양성하고 그 운영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 귀농인 맞춤형 영농 기술을 교육하는 등 새로운 농촌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귀농인들이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가 있다면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거창이 귀농 귀촌인들의 메카로 불리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창군의 창의적인 지원과 뚝심 있는 추진력, 이미 거창에 자리 잡은 귀농인들의 가진 노력, 그리고 귀농인들의 마음을 받아주던 지역 주민들의 넉넉한 인심이 예비 귀농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창에는 월곡마을을 비롯 귀농인들이 만든 재미있는 마을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들려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생민의 농담 9,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귀농귀촌으로 각광받는 명소 베스트 9 유익하셨습니까? 이제 귀농귀촌인들은 농업 위주의 귀농뿐 아니라 도시에서의 경력과 경험을 살려 농촌 관광과 유통, 직거래, 도농교류, 교육을 통한 새로운 귀촌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이 더 윤택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는 좋은 신호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귀농귀촌을 막연하게 꿈꾸시는 분들, 귀농귀촌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분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선택하시는데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김생민의 농담 9, 저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